약간 작년에 폭락 국면에서 이제 회복한 거 아니냐. 하반기에 위험 요인이 두 개 정도 있어서 네. 1년 만에 상황이 180도 달라지다 보니까 지금은 상황에 맞지 않는 주택 부동산 정책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상황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최상욱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로서 한 10년간 근무하시다가 독립, 지금은 유튜버 최부심,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폭등론, 폭락론 하나를 주장해가지고 맞추신 분들은 많아요. 근데 우리 최 애널리스트는 폭락과 함께 폭등도 맞추신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십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개가 좀 거창해서 굉장히 난감하긴 하지만 최상욱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지금 제일 부동산 업계 화제가 약간 작년에 폭락 국면에서 이제 회복한 거 아니냐. 일부에서 신문에서 보면 뭐 다시 막 반등하는 것처럼 나오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아니다. 더 큰 폭풍우가 몰아칠 거다 이러는데 현장 많이 가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작년 9월부터 제 현장 답사 영상이 조회수가 좀 굉장히 크게 올라가기 네.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하락이 아주 본격화되던 시기였고 네. 특히 서울시가 9월부터 본격 하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작년 6월부터 지수상으로는 하락기가 나왔지만 하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9월부터는 매우 크게 하락을 했고 저 현장 답사 가서 보여주니까 이렇게 빠지고 있다 하니까 그게 굉장히 바이럴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말부터 그 반등 실거래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월, 올해 1월 정도 됐을 때는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반등 실거래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이게 영향이 낙폭과대 지역에서 나오는 반등 실거래하고 그리고 정부가 기획했던 정책 모기지 그게 1월 30일부터는 특례 보금자리론도 있었거든요. 확실히 이런 영향으로 반등 실거래가 나오고 있다면서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아니다 뭐 더 내려야 된다 뭐 그래 진짜 이제는 반등 찍었다 이런 의견들이 확실히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수상으로 보면은요 주간으로 발표되는 가격 동향은 실제 실거래가 없더라도 동향조사니까 관성에 의해서 체크가 되는 게 많아서 지금도 계속 마이너스가 KB하고 부동산은 둘 다 올해 약 7%대 평균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실거래 지수는 같은 아파트가 거래 쌍 방식으로 얼마를 찍었냐 이거를 기록을 하기 때문에 실거래 방식으로는 작년에 정말 20%가 넘는 하락을 했고 올해는 2월 누적으로 한 2.5%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올해는 상승 실거래가 나오고 있는 거죠. 다만 전문가들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상승을 했으면 상승의 이유가 있는데 그 결국은 수요하고 공급이잖아요.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 쪽에서는 결국 소득과 대출인데 이 대출이 다소 인위적인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니까 그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소진되고 나서는 이 상승세가 멈추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락폭이 큰 거 대비해서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아서 그래서 지금 선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것이 3월 이후의 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은 알 수 없으나 폭락했고 실제 낙폭 과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반등을 했다. 근데 반등은 폭락에 비해서는 막 소폭이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소진되면서 약간 올라가는 것도 행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거기서 저는 올 하반기에 위험 요인이 두 개 정도 있어서 네. 올 하반기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차 기자님이 뉴스도 기사도 굉장히 좋은 기사를 내주셨는데 왜 미국 주택 안 빠지냐고. 네. 그 같은 지수로 측정한 걸 비교했을 때 케이스앤 슐러 미국은 네. 전국이 5%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20개 대도시는 3%밖에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국이 작년 기준으로 18% 하락을 했고 서울은 22%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주택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고 한국은 반대로 일단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점비 매매가도 하락폭이 크고 전세가도 하락폭이 큰데 전세는 하락률이 더 크거든요. 그렇죠. 전세는 거의 30%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 역전세로 인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그 위험 요인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가 미분양 PF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한국에 존재하니까 하반기에도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 또 그러면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어쨌든 쓰겠지만 좀 보수적으로 좀 보자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시네요. 네네. 예. 근데 자, 보면은 우리가 그 잠실 송도, 막 검단, 여기 금매물들이 많이 소화됐어요, 사실은.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건가, 어떤가요? 이렇게 너무 폭락, 이게 사실은 제일 많이 빠졌던 데가 가장 먼저 오르는.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에는 동남권 부동산 예. 시장이 가장 코어 시장인데 서초 강남구 대비해서 송파 강동구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송파구에 있는 대표 아파트 단지들은 거래상 실거래 기준으로 거의 30% 넘는 급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평균적으로는 서울시가 22% 정도 빠졌다가 2% 올랐으니까 20% 빠진 거라고 하면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엘스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엘스가 최고가 27억 원이었다가 34평 기준으로 그게 19억 원대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면 8억 원 하락한 거니까 30% 하락을 한 거였는데요. 지금 지수 평균으로는 20% 하락한 게전 서울시 평균이니까 그럼 20% 하락하게 되면은 5억 4천 빠지는 거니까 21억 5천 이 정도까지 반등을 한 거죠. 19억에서 21억 5천 반등을 한 거예요. 같은 식으로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들도 똑같은 퍼센티지로 과하락했다가 평균 20% 선으로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그 동부권이라고 하는 노원구 일대도 작년 재작년에 2030 세대들의 구입 비중이 높은 지역이었는데 여기서도 30% 넘는 꽈락지가 반등했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회복을 했는데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쯤에서 조금 횡보를 했달까? 평균 20% 선에서 멈춰 있는 상태죠. 워낙 2, 3년 전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집값이 좀 조정받았는데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사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불안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확실히 그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하던 그 여의도에 있는 후배들이 되게 30대 후배들이 낙법과대 지역 아파트를 특례보금자리론을 써서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수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집값이 고점비 많이 빠졌고 그리고 본인은 소득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은 50년 만기인데 10년은 거의 거치식이고 그리고 대출금리도 제일 싸니까 뭐살 법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가격들을 들어보면 확실히 20% 이상 초과 하락한 단지들을 사세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자연스러운 실거래가 나온 거는 좀 매우 인정할 법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특례론이 예산이 제한이 있어요. 시중은행 대출과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다 쓸까봐 좀 쫄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특례론 포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다 쓸까봐 나좀 빨리 써야 되겠다 이러면서 2월에 확실히 빨리 많이 움직였던 것 같고, 3월 이후부터는 특례론 소진 속도도 둔화된다고 하고, 이러니까 지금은 다시 슬로우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폭락론, 폭등론이라는 게뭐 유튜브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책이라는 게쭉 역사를 보면 한쪽에서는 이뭐 폭락론자들 하는 얘기죠. 한국은 투기적 수요가 많아가지고 집값이 유난히 비싸다. 규제가 필요하다. 집값은 뭐 반토막 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사실은 유튜브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전 정부에서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나요? 그다음에 반면에 폭등론은 한국은 규제를 내려서 공급이 적어서 집값이 비싸다. 그래서 강남권들은 어쩔 수 없이 집값이 올라야 된다. 더 많이 지어야 된다.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유튜버만의 주장이 아니라 정권 또 학자들의 주장인 것도 같아요. 대도시권의 도심 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하거나 경제 성장하는 나라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다만 부동산 정책은 60년대부터 정책이 실현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서울이 확장하는 과정, 수도권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매우 계획적이었다기보다는 너무 급해서 그때그때 최대한 그때 할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아주 계획적으로 되지는 못했고 늘좀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주택의 공급이라는 것이. 그래서 주택 공급을 양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썼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지난 수십 년의 역사고 그리고 주택 가격도 그에 비례해서 굉장한 상승을 했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자산가의 상승했던 거를 수십 년에 경험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 이렇게 과열될 때마다 안정화 정책을 썼었는데 안정화 정책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으로 나뉘는데 수요는 소위 대출을 좀 조이는 거고요. 소득 플러스 대출, 소득과 대출이 돈이니까
소득은 경기니까 경기 침체를 만들 순 없고 대출을 좀 조이는 거고, 그리고 공급은 당장은 못하니까 3년에 당장 공급이 안 되니까 소위 공급 기반 정책들을 쓰거든요. 신도시를 짓고 도로를 확장하고 이런 공급 기반 정책들을 쓰는데, 이런 거는 시기가 바로 투입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리드 타임이 존재하고, 이래서 수요 공급 정책의 미스매치로 인해서 심하게 과열됐다가 좀 하락을 가끔 조금 하고, 이런 게 반복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는 주택가격이 정말 높아도 너무 높아져서 우리나라 주택 시가총액이 6,500조 원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한국 전체 GDP 2,070조인데 그거 기준으로 3.2배까지 올라와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 나라가 생산해 낼수 있는 국민소득 대비해서 3배를 초과하는 매우 그 이례적인 나라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GDP 105% 돌파하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대출에 기반해서 그 주택가의 성장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안정화 정책이 나온 거지. 그래서 종전 정부는 안정화 정책을 쓸 법한 상황인 건 맞는데 좀 교조적이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는 그런 주택가의 굉장한 급등기 바로 다음 연도인 22년도에 정책을 쓰다 보니까 공급 확대 정책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년 만에 상황이 180도 달라지다 보니까 지금은 상황에 맞지 않는 주택 부동산 정책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21년이 높았다고 그러면 그 사이클이 이제 뭐 정점이었다고 보면 다시 이제 침체기를 들어와, 침체기가 보통 한몇년 정도 지속된다고 봐야 되나, 이게. 그거는 침체의 깊이와 그다음에 그거에 달려 있고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고 나서 2008년에 바로 주택시장이 좀 조정받았다가 2009년에 바로 V자 반등을 했는데요. 08년에 분양했던 주택들이 2010년, 11년에 준공되기 시작을 하고, 2010년, 11년에 소위 경기가 좋지 않았는데 공급 정책이 MB 정부에서 그 당시 다시 공급 정책으로 재선회를 해요. 보금자리 주택을 10년 150만 호 짓겠다면서 재선회를 하면서 경기도 안 좋은데 공급도 받쳐버리니까 10년도부터는 서울도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10, 11, 12년, 3개년에 걸쳐서 서울 부동산 시장도 마이너스, 소위 전국 마이너스로 내려가니까 2014년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그 MB의 공급 정책인 보금자리 정책을 일단 없애고, 없애,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급 기반도 완전히 없애야만이 이게 살아나겠다. 왜냐하면은 06년부터 토지 세팅이 된, 지금 PF처럼 토지 세팅이 된 그런 현장들이 2012년까지 공급을 안 했다는 거는 거의 좀비 프로젝트가 돼가지고 건설사나 금융기관들이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부동산 무조건 살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정책을 부랴부랴 내니까 이것이 15년과 16년에 살아나면서 분양이 돼서 10년 만에 분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침체도 길면은 꽤길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정권, 지금이 거의, 그때 상황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지금 2008년, 비슷해도 너무 비슷한 게, 주택시장이 20% 이상 조정 나왔지 않습니까? 20년, 21년에 토지를 세팅하던 그런 PF들이 일단은 토지 가격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공급하려고 그러는데 수요가 박살이 났죠? 그러니까 분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여기서 정부는 여전히 270만 호 공급 정책이라는, 그 공급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거가 2010년에도 똑같았는데요. 08, 09, 10년이 조금 이렇게 하락하다가 살짝 살아나는 상황에서 좀 가다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민간 사이드의 주택 공급이 너무 위축이 되니까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그 수가 맞춰진다. 지금도 똑같은 게요. 민영 사이드에서 위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공공에서라도 계속 해줘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되니까 270만 원 계속 한다. 이게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는 소득 요인이고, 대출이 합쳐서 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이 좀더 위험해 보이는 거는 경기가 뭐 침체, 막 급한 침체 이런 게 아니고요. 경기가 서서히 둔화된다 하더라도 이 대출 사이드가 이제는 과거, 아까 08년에는 저희 GDP, 그 당시 기준으로는 GDP 60% 되었습니다, 대출이. 지금은 105%고요. 105%니까 너무 많다, 그리고, 역시. 그러다 보니까 21년부터 대출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도 달라졌습니다. 너무 많아서 DSR도 적용하고 증가율을 억제하면서 가계 대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크게 늘어날 수가 없는데 소득만 있는 건데 소득은 살짝 둔화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수요가 크게 받쳐주지 못한 상황에서 이 상황을 맞이해야 되니까는 그러니까 좀더 위험한 상황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출을 더 늘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GDP 대비 지금 우리 가계부채 비율이 한 105%쯤 되는데 뭐 전세금까지 합치면 150%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빚을 더 늘리기는 참 어려우니까 부동산의 투자 수요 혹은 뭐내집 마련 수요가 몰리기 어렵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DSR을 풀어주면 되는데, DSR 풀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주려면은 그 묶을 때의 명분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너무 빨라서 연에 120조씩, 5월 10조씩 빌리니까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묶었는데, 만약에 자산시장의 위기가 자연스럽게 건설 PF 시장의 위기로 전이가 되고, 건설 PF 시장의 위기가 우리나라 성장률을 매우 위축시킬 거라는 그런 판단이 선다면은 금융부처에서는 DSR 풀어줄 겁니다. 다시 한번 가계부채 카드를 써서. 옛날에 그 빚내서 집 사라 정책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네, 지금은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쓰면 인기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격도 높은데 매우 역풍이 심할 것 같은데요. 그거를 쓸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근데 상황. 누구는 또 다른 전문가는 그러더라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정부가 들고 나왔을 때 집을 사면 손해는 안볼 거다라는 주장하시던데. 그거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뭐 주택시장이 거의 준 굉장히 심각해진 패닉이죠. 상황에서 그런 걸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